안녕하세요. 플랜토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심리스 파이프와 심파이프의 차이점과 실전에 유용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보시죠. 도면에 명시된 BOM을 한번 보실까요? 디스크립션 중간에 SMLS나 혹은 EFW라고 쓰여진 문구가 보이시죠? 이는 배관의 제작 방식에 따라 분류한 표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SMLS는 이음매가 없는 이라는 심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용광로에서 바로 나온 강제에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져서 배관 표면에 이음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EFW는 Electric Fusion Welding, 전기 용융 용접의 약자입니다. 심리스 배관과는 달리 용광로에서 나온 강제를 일단 철판으로 만들고 그것을 둥글게 말아서 양쪽 철판 끝을 서로 용접으로 이어붙여서 만든 배관입니다. 그래서 EFW 배관의 경우 배관 표면에 롱지튜디널이라고 하는 세로 방향의 용접 조인트가 길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또한 심배관의 경우 ERW라고 표기된 경우도 Electric Resistance Welding, 전기 저항 용접으로서 용접으로 만들어진 배관인데요. EFW 전기 용융 용접은 용접봉을 사용하지만 ERW 전기 저항 용접은 용접봉을 사용하지 않고 철판 모재 끝을 녹여 서로를 이어 붙여서 만들기 때문에 제살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심리스 배관과 심배관의 차이점을 확실히 아셨죠? 그 다음으로는 현장에 입고되는 배관의 끝단부 모양에 대해서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평평한 플레인 엔드, 베벨 엔드, 트레드 엔드, 마지막으로 소켓 엔드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음매가 있는 심배관 설치 시 실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심배관의 경우 이미 세로 방향의 용접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배관 스프를 만들기 위해 배관을 잘라 이어 붙일 때 용접 조인트들이 서로 가깝게 위치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용접 조인트들이 가까이 위치하게 되면 여러 번의 용접으로 인한 열 이력이 복잡해지면서 취성이 높아져 균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스메 코드나 양국 BS 코드에도 이에 대한 규정들이 있지만 특정 유체나 특정 강종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행하고 계신 프로젝트에 서로 다른 용접 조인트들의 최소 이력거리에 대한 프로젝트 규정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현장 사진과 함께 보실까요? 용접심이 있는 배관을 설치할 때 세로 방향 용접심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응력을 가장 많이 받는 0도, 90도, 180도, 270도 방향에 놓이도록 설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심배관끼리 연결될 경우 1번 그림에서처럼 원주 방향으로 규정된 이격거리가 필요합니다. 샵에서 제작된 스풀 두 개를 현장에서 이어붙이려고 하는데 서로 다른 스풀의 용접심끼리 위치가 일치한다면 아주 난감하겠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현장에서 서포트가 설치되는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샵에서 제작해온 심배관을 현장에 설치하고 보니 용접심이 서포트의 용접 부위와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난감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레인포싱 패드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심배관 스프를 샵에서 제작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사진입니다. 현장에서 올렛이 설치될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샵에서 스프를 제작했는데 현장에 설치하고 나서 올렛을 설치하려고 보니 올렛자리에 용접심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겠네요. 배관 사이즈가 클수록 스페어가 없을 텐데 말이죠. 다섯 번째 사진은 용접심 배관이 아닌 용접 조인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용접 조인트가 녹색으로 표시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색 위치에 용접 조인트가 있었다면 현장에서 서포트 위치와 겹쳐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떠셨나요?
신배관과 신리수배관에 대해서 현장 실전 내용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플랜트 김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